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단종 복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종이 세조 수양대군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런 형편을 애석하게 생각한 충신들 여섯 명의 충신들 사육신이 단종 복위 운동을 꾀하게 됩니다. 그 사육신에는 누가 있냐면은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김문기 이렇게 여섯 명입니다. 성삼문은 호가 메주컨이고 아버지가 이제 성승이죠. 그래서 이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한 것은 1456년 세조 2년 때 이제 단종 복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세조 수양대군이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김종서를 때려 죽이고 세력을 확보를 하게 되죠. 이때 단종의 나이가 13살.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1455년에 세조가 자기가 왕으로 직접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종은 이제 그 상왕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조가 즉위한 그 다음 해인 1456년, 이때 이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조가 즉위한 다음 해인 1456년에 호가 메주컨인 성삼문과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김문기 이렇게 여섯 명이 주도가 돼서 단종 복위를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으로는 명나라의 사신이 오는 것을 그때 이제 연회를 열때 그때 이제 벼룬검, 그러니까 왕을 호위하는 벼룬검으로 지정이 된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 그다음에 박쟁, 이 사람들을 벼룬감으로 내세워서 그 연회 장소에서 세조 수양대군과 수양대군의 큰아들 의경세자죠. 덕종으로 나중에 추존이 되지만은 세조의 장남 덕종, 그다음에 세조의 차남인 예종에서 그 삼부자를 전부 죽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같은 일행 중에 김질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김질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장인인 정창손에게 찾아가서 사건을 고변을 하게 돼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육신 6명을 포함한 500명 정도가 전부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육신 중에 이계라는 분이 계신데, 이계의 종증손, 그러니까 손자, 증손자죠. 증손자가 바로 토종 비결을 지은 이지함, 그 다음에 증고손, 종고손, 그러니까 고손자가 선조 때 북인의 강경파, 북인의 당수인 이산해, 이런 분들이 명문 가문이죠.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성삼문, 메주컨 성삼문이 이제 제일 유명한데, 성삼문이 지은 시조에 볼것 같으면은 이 몸이 죽고 죽어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하면서 어떤 단종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보여준 거죠. 결국에 이제 성삼문은 이제 체포가 돼서 고문을 받고 새남터에서 거여령에 처해집니다. 거여령은 이제 온몸이 찢기는 형에 대해서 참수를 당하고, 그렇지만은 이 시체를 생육신, 또 여섯 명의 또 살아있는 그 충신들이 있죠. 생육신인 매월당 김시습이 성삼문의 시체를 수습을 해줍니다. 김시습은 생육신으로서 또그 세조가 즉위를 하면서 충성을 안 하기로 하고 전국을 유랑하면서 시조를 짓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삼문의 일족 아니면 나머지 이계라든가 박팽년, 하위지 이 일족들의 여자들은 전부 다 노비, 관노, 기생으로 처리해 가게 됩니다. 1456년 이 단종 복위 운동은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향응하는 계획인데, 결국에는 눈치가 빠른 한 명애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그 벼룬검을 안 세우기로 하고 하면서 이제 결국엔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이 사건으로 1456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이 되고 16살 때입니다. 강원도 영월의 철령포로 유배를 하게 됩니다. 권력이란 것은 소금물과도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는 세조 수양대군을 볼 것 같으면 세조 수양대군은 1453년 계유정난 때 발생한 함경도 이징옥의 난을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조 13년 차에 발생한 함길도의 그 이시의 난도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1467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시의 난에 전공을 세운 또 남이 장군의 이거 영모 혐의죠. 영모로 인해서 남이를 또 제압을 한 게 1468년 세조 14년 때입니다. 세조는 즉위한 동안에 직전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직전법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퇴직한 관리에게도 토지를 지급했는데 직전법을 실시를 해서 퇴직한 관리에게는 토지를 지급하지 않고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성산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집현전을 폐지를 합니다.